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하기 쉬울 만한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을 고르는 걸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잡았고요. 어? 눈쟁이님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키보드 10대, 마우스 패드 10대, 그리고 마우스 10대 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쟁이 이름으로 할인 쿠폰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옆에 제품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제품들 선정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하기 쉬울 만한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을 고르는 걸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잡았고요. 게이밍도 중요하지만 게이밍 말고도 그냥 평범한 사용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고르는데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 영상에 등장을 한 적이 있는 제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준비한 제품들은 모두 제가 올렸던 영상에 등장했던 제품이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거거미 아우라의 F87 프로 요 키보드로 골랐고요. 그냥 F87 말고 F87 프로로 해서 조금 그래도 중간 이상으로 넘어가는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경우는 웨이코스 싱크웨이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잠자리 F1 프로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근데 이 마우스만 그리면은 눈쟁이님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4K까지 되는 고폴링 동글까지 같이 준비해서 세트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우스패드 추천 영상도 올렸었지만, 그 마우스패드들 중에서 과연 실사용도 하고 게이밍까지 다 되면서 적당한 접근 가능성 있을 만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딱 했는데, 아! 생각이 난 게 겜용이님이 만드신 마우스패드인 GB5050. 사이즈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GB5050 V2 제품으로 골랐고, 아 근데 다들 연락을 드리니까 제품을 막 너무 많이 주려고 하셔가지고 이번엔 좀 덜 받았어요. 너무 많이 주려고 하셔가지고 이번엔 좀 덜 받고 그냥 이벤트를 자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너무 한번 할 때 너무 확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주 꾸준하게 하셔야 구독하신 분들이 받을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받으신 분들도 또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선택을 했고, 갖고 온 제품은 키보드 10대, 마우스 패드 10대, 그리고 마우스 10대 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F87 프로 독거미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거미 키감, 이 사운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좋아요. 유선, 무선 동글, 블루투스까지 지원이 되는 제품이고, 플라스틱 하우징을 사용한 제품 중에서는 가장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저희 세팅할 때도 이 제품 자주 들어가고 있어요.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진짜 추천 무난하게 하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열 제품을 다 똑같은 색상으로 한 게 아니고 색상을 전부 다 다르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색상이 총 5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색상별로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뚜껑이 지원해주신 여기에서 이 이벤트 당첨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추가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이 영상이 아마 그 중간에 올라갈 텐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쟁이 이름으로 $5 할인 쿠폰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구매 페이지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은,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 이벤트 한 핫하게 했을 때 그때보다는 가격이 소폭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국내 구매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놓치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마우스죠. 잠자리 마우스 F1 프로 맥스 아니고 F1 프로로 준비를 했고, 성능 자체는 문쟁DB 무결점이 올라가 있는, 마우스 쪽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는 무결점 올라간 게 최초입니다. 이 제품이. 그래서 저도 이제 메인 마우스로 몇 개월 동안 사용을 했었고, 눈쟁 PC방 할 때도 오셨던 분들 전부 다 호평을 했었던 마우스죠. 제 영상 올라가고 나서도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구매해서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뒤에도 가성비라고 달린 뭐 마우스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요 제품만큼 빌드 퀄리티가 나오는 제품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는. 가격대가 좀 많이 위로 올라가면 있긴 한데 이 가격대에서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우스 뭐 대칭 마우스에 4K 동글까지 가니까 4K까지 지원을 하고, 색상을 화이트 5대 그리고 블랙
5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가져온 제품은 마우스패드죠. 이 마우스패드가 진짜 고르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제가 마우스패드 총정리 영상도 올렸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느 누가 사용을 해도 무난하게 딱 쓸 그런 마우스패드를 고르려다 보니까 진짜 고를 패드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저렴한 가격대로 가면은 사실 품질 자체가 게이밍으로 쓰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제품들이 많았고, 그렇다고 너무 높아지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매한 가격대, 마우스패드 뭔 그렇게 돈을 써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격대였기 때문에 딱 그 중도에 있는 제품을 보려고 하니까 이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패드 자체는 일단 베이스도 코런으로 돼 있어가지고 접지력도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는 브레이킹에 가까운 마우스패드입니다.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육각형 마우스패드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좋은 마우스패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GB5050V2를 1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사이즈 작은 거 말고 이왕 하는 김에 큰 걸로 선택을 했고, 10개는 준비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진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진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투표를 받겠습니다. 댓글로 투표를 받을게요. 요거를 세트로 드릴지 아니면 각자 드릴지. 무슨 말이냐면, 세트로 드리면은 총 10분에게 가겠죠. 근데 각자 드리면은 총 30분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30분한테 가게 되지만 본인이 당첨됐을 때 쾌감은 당연히 세트로 받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했어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게 맞을지, 확실하게 세트로 받아가지고 그걸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맞을지 아직 제가 못 정했습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까지도 못 정해서, 저는 어차피 추첨할 때까지만 결정이 되면 되는 거니까 댓글로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의견 충분히 수용을 해가지고 추첨 때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영상에 당연히 좋아요를 눌러야겠죠. 그리고 댓글에 본인의 디스코드 아이디를 남기시고요. 이 영상 뭐 감상평이든지 뭐든지 뭐 아무렇게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문쟁이 놀이터 디스코드에 오셔가지고 영상 설명에도 지금 링크를 남겨둘게요. 거기에 이벤트 채널로 오셔서 이벤트 게시글에 체크 표시 있습니다. 그 반응만 클릭을 해주시면 응모가 완료가 되고요. 추첨 같은 경우는 영상을 올린 날 기준으로 일주일 뒤에 추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첨은 방송을 켜고 진행을 할 거니까 제 방송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트위치가 터졌죠? 그래서 치즈직에서 메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냥 추첨 때만 방송 보시고 제가 게임 할 때는 방송 보러 오지 마세요. 저 약간 취미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보고 이런 거 제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약간 CCTV 같은 방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들 제공해주신 제공사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도 영상 설명이랑 댓글에 전부 다 달아두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했던 목적이 구매하시는 것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고른 거기 때문에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고, 이번 이벤트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이벤트 다른 것들도 계속 준비 중이기 때문에 눈쟁이 유튜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